네이마르, 한국에선 출전할 것이다. 알라스르전의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나란히 결장하면서 일본 팬들의 아쉬움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대했던 호날두 역시 애매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본 언론은 호날두가 일본에서만큼은 팬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과거에 한국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한국 팬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사건과 비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재 PSG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인 네이마르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는 다시 뛰게 될 것 같다는 인터뷰를 통해 일본 언론을 뒤집어놓는 사건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현재 PSG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는 스타 선수인 네이마르와 더불어 새로 영입된 이강인인데요. 일본 축구 전문 매체 풋볼조는 25일 네이마르 등 PSG 선수들이 일본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PSG에 새로 합류한 한국인 미드필더 이강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PSG 전문 사이트에서는 이강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예의 바르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이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조차 궁금할 정도로 외신과 일본 언론에서는 이강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강인은 현재 PSG의 핵심 재능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며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르아브르 AC와의 올 시즌 첫 번째 비시즌 친선 경기에 선발로 출격한 이강인은 당시 경기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탄성이 나오는 개인기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탈압박, 정확한 패스 등으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부상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강인은 현재 몸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 언론 RMC 스포츠가 이강인이 PSG에서 멋진 데뷔전을 치렀다. 경기 템포에 빠르게 녹아들었다. 이강인은 공격에서 동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허벅지 통증을 느꼈다. 교체로 물러났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강인은 동아시아 투어에 합류했고 특히 크게 화제가 된 것은 네이마르와의 절친 모드였습니다. 네이마르는 이강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고 PSG의 소식을 주로 전하는 VIPSG에서는 네이마르가 동료들을 위해 요리할 기회를 가졌다. 식사 중 술이 나왔다. 이강인은 술을 마시는 척했다.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뷰율리는 한국인이라고 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PSG 관련 다수 매체에서는 일본에서 네이마르보다도 이강인에게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했는데요. PSG 토크는 PSG 선수단이 일본에 도착하자 이강인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네이마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끈 선수가 이강인이었다고 보도했고 VIPSG도 이강인은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강인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많은 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PSG 스타는 더 이상 네이마르가 아니다. 킬리안 음바페는 파리에 남아있다. 이강인이 이 두 스타의 뒤를 이어 공항에서 일본 현지 팬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강인은 프리시즌 경기에 나서지 않으며 현재 부상 재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고 일본 팬들은 이강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길이 없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26일 PSG의 SNS 계정에는 이강인과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이 함께 유니폼을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담겨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드래곤은 지난 25일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러 간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으나 두 사람의 만남까지 성사되자 많은 한국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장 밖에서는 지드래곤을 만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이강인은 최근에는 이강인이 벤치에서 네이마르의 악수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팬들은 경기장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강인은 동료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과 더불어 네이마르의 악수를 거절하는 모습이 외신에도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코트오프사이드에서는 이강인이 다른 선수들과 이야기하고 심지어 장난까지 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강인은 이미 PSG의 주요 선수들과 엄청 친해진 상황이며 특히 네이마르와는 제대로 장난을 칠 만큼 많이 친해졌다고 보도하며 이강인의 적응력에 혀를 내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부재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일본 팬들은 알라스르전에서 그나마 호날두를 봤다는 것으로 스스로 마음을 달래야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날강두였던 호날두가 일본에서는 천사들하면서 일본에서 보인 팬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26일 일본 축구 매체 사쿠다이제스트는 호날두를 조명하며 운이 좋은 소년, 38세 슈퍼스타가 감동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는데요. 호날두가 터널에서 경기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에스코트 키즈가 호날두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호날두는 에스코트 키즈를 안아주며 웃음을 지었고 눈물을 흘린 에스코트 키즈가 사인을 요청하자 친절하게 응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은 호날두의 팬서비스 영상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도 울 것 같다. 심지어 앞에서 보면 기절할지도 몰라. 역시 세계 최고의 선수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매체에서는
4년 전 한국 투어에서 뛰지 않으며 날강두라는 별명이 붙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당시 유벤투스 소속이었던 호날두는 서울을 방문해 팀 K리그와 맞대결에 특별한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출전하지 않아 비난받았다는 점을 대조하며 호날두가 한국보다 일본에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이날 알라스르와 경기를 치른 파리 생제르맹의 대표스타 네이마르 그리고 이강인이 출전하지 않아 일본에서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후반 추가 시간에는 한관중이 피치에 난입해 네이마르 사인을 받으려다가 저지당했는데요. 사실 일본은 전성기가 지난 호날두보다도 전성기를 지내고 있는 네이마르를 훨씬 더 보고 싶었고 실제로 일본 팬들은 호날두의 경기력에 대해 아쉬움을 평하면서도 괜시리 호날두는 팬들을 챙기고 경기에도 출전했다면서 호날두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레소 오사카전 전에 인터뷰에서 일본 기자들은 네이마르에게 다음 프리시즌 경기인 세레소 오사카전에 출전할 것인가? 경기 후 몸까지 푸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에서 팬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라며 네이마르에게 출전 압박을 넣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네이마르는 그것은 감독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 기자의 의도적 질문을 끊어버린 뒤 확실한 것은 프리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이강인과 제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8월 3일에 펼쳐질 아시아 투어 마지막 경기는 별일이 없다면 뛸 것이라고 장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일본 투어에서의 남은 경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전했습니다. 호날두는 한국에서 제대로 뛰지도 않았지만 일본에서 좋은 팬 서비스를 보여줬다며 자랑하던 일본은 되려 네이마르에게 정확히 반대의 상황을 당하기 직전인데요. 일본 팬들은 호날두가 열심히 해준 것은 다행이지만 사우디에서 그 정도 돈을 받는 호날두가 열심히 안 뛴다면 사우디 측에서 호날두를 위협하지 않을까. 네이마르랑 이강인이 뛰는 것이 솔직히 훨씬 더 보고 싶었던 상황이긴 한데 일본 일정을 부상 핑계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은 정말 속상하다. 이강인은 부상이 솔직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네이마르는 지금 정도 부상이어도 과거에 한국에서 뛴 적이 있는데 괜히 일본에서 뛰는 것을 피하려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를 내세우고 광고하고 이강인을 핑계로 일본 팬들을 끌어들인 뒤 아무도 없는 경기를 보여주다니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PSG 선수들의 프리시즌을 유치하기 위해 무려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결국 PSG 프리시즌의 꽃은 마지막 경기인 한국에서의 전북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PSG의 방한 티켓은 사흘째 판매 중인 상황이며 팬들은 부상당한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복귀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기준 파리 생제르맹 전북현대전은 부산아시아드주 경기장에 5만 3천여석 가운데 1431석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매진에 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빠른 매진이 되지 않는 사태를 두고 일단 팬들이 꼭 보고 싶은 스타들은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네이마르가 이강인과 함께 전북전의 컴백을 위해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한국 팬들은 일본 팬들과는 달리 스타 선수들인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경기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몸 상태가 하루빨리 좋아지기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